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매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이제 상반 2023년 상반기에 서울의 정말 핵심 지역은 빠르면 11월, 조금 늦으면 12월부터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피크친 게 1월, 2월, 3월, 4월.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갔어요. 그 에너지가 뒤로.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는 5, 6월 달쯤, 강남 지역, 강남 지역이 잘 나타났던 지역들은 5, 6월 달쯤에 너무 효과가 붙었어요. 이제 비싸. 그러니까, 송파의 엘리트를 예를 들면, 걔네가 가격을 리드했으니까, 걔가 2000, 헬리오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달부터 막 분위기가 좋아져서 1월에 갔을 때는 이미 금매가 없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점을 찍었을 때 엘리트 같은 경우 18억 찍었다가, 이후에 한 3, 4월, 이때쯤 갔을 때 24억을 불렀거든요. 30평대가. 근데 그 이후에 갔을 때도 막 24억 막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멈칫멈칫 멈칭 하는 거예요. 옛날에 20억 불도 바로 사가고 21억 불면 바로 사가고 막 이랬는데 24억까지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춤주춤 하는 거죠. 그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강북으로 넘어가면 강북으로 넘어갔을 때 7, 8월만 돼도 강북 쪽으로 넘어가면 매물 없어. 가격 부르는 게 시세야. 아직도 오르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강남 쪽으로 내려가면 아 이제 사람들 매수세 줄었어. 그래서 지금 가면 두세 달 전부터 한 이제 거래 줄어든지 한두달 됐어요. 뭐한달반 정도 됐어요라고 하는데 강북 쪽은 이제 조금 매수세가 조금 그렇다 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그 차이를 느껴보시라고 매매가도 올랐죠 마포입니다 네네 마포가 강북에 지금 그 가장 매수세를 보기 좋은 지역이 이제 마포예요 그래서 제가 마포를 갖고 왔는데 지금 시장 강도를 보시면 전세가 전세 시장 강도가 매매 시장 강도가 좋죠 네 그리고 매매 시장 강도도 그렇고 전세 시장 강도도 이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0보다 올라가서 상승 쪽으로 돌아섰고, 에너지가. 그리고 심지어 여기 빨간색, 땡땡땡땡, 이게 100인데, 100보다 높으면 시장의 열기가 높다는 거예요. 전세 시장의 열기는 크다는 거지. 음. 근데 매매 시장 강도는 100보다는 밑에 있잖아요. 좋아지긴 했으나, 전세 시장보다는 좋지 않다. 근데 제가 마포를 8월인가에 갔다 왔거든요. 8월, 9월, 이때 갔다 왔는데, 그때도 아직도, 매매 시장 분위기에 좋았어요. 매물도 한두 개밖에 없고 가격도 낮추지 않고 어, 사가려면 사가 웬만한 애들은 사갔어.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막 나오는 즉시 막 가져간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대신에 전세는 전세도 한두 개밖에 없어. 근데 얘도 금방 없어질 거야. 근데 얘는 더 올라갈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 매매랑은 약간 톤이 달랐어요. 대신에 평균가를 보면 9월부터 어때요? 매매 거래량이 이 주춤주춤 내려가는 게 보이죠 음. 그 전에는 쭉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주춤주춤 내려가는 게 보이고 매매 매물 건수는 어때요 (2022년부터) 꾸준히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 (2022년도에) 매물이 (23년도보다) 조금 나왔던 건 너무 싸니까 그 가격에는 안 팔아 그냥 버티기 할래 안 팔고 그냥 가져갈래 하셨던 분들이 (2023년에) 가격이 좀 올라오니까 이 가격이면 팔을래? 팔까 했던 분들이 내놓은 게 많아져서 이제는 매물이 더 증가한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어, 24년도에 분위기 오히려 좋아지고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가격도 올랐는데 오히려 왜 매물이 더 늘어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시장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전세는 확 줄면서 최근에 다시 전세가 조금 매물이 증가했죠. 여기서는. 그게 이제 상반기에 거래를 다 땡겨서 해서 할 만한 사람 다 하고 이제 분위기가 조금 어, 소강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마포구를 보시면 2020년 12월 이때 일찍 나타나는 애들은 일찍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포를 보시면 1월달에 여기 이렇게 딱 거의 수직으로 네 예, 수직으로 전세만 빠졌다가 전세는 계속 안 좋게 1월, 2월, 3월까지 빠졌다가 4월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 매매는 1월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음. 마포구는 다른 송파, 강동이랑 비슷하게 누적 상승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마포구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창이에요, 진짜. 이, 이유가 뭐죠? 아연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축이면서 입지 오면서 가격이 막3십40% 빠졌어.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지금 매수세 의 조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20억이었는데 한 18억, 17억까지 막, 한 16억, 17억까지 막았으면 거의 얘는 19억까지 지금 회복이 됐어요. 매매 가격이든 전세든. 회복장이 거의 90%. 왜냐면 대부분의 이번에 상 23년 상반기에 가격을 반등해서 올라왔을지라도 많이 된 애들이 50% 70% 사이거든요. 얘는 80 90%.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예, 네,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 요번에 외수세의 특징이 2030, 3040으로 번졌잖아요 마포구는 젊은 도시잖아요. 젊은이들의 도시. 그리고 아현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마포가 회복 탄력성이 그 어떤 지역보다 좋았다. 거래량도 음, 그렇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포는 특징적이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좀 특징적인 건, 마포구가 지금 거래량을 보면 9월이에요. 아직 10월, 11월은 확실히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9월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량이 144고, 매매 거래량이에요. 매물량이 2953이에요. 그러면은, 매물이 몇건 중에 몇 한, 몇, 한 건이 거래가 되는 건가요? 거의 그냥 얼추 잡아서 20건 중에 한건 거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그죠 네. 평균적으로. 20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되는 상황이 마포의 9월 상황이었어요. 이래도 좋은 인기 있는 단지는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고 거래가 되는 어. 분위기라는 거죠. 물론 안 되는 애들이랑 합쳐졌기 때문에 20건 중에 한 건으로 평균이 된 거예요. 음. 근데 전세는 어떠냐? 거래가 800건인데 매물량이 1216건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한80% 70%가 다 소화가 되는. 그렇죠. 어, 그러면 되게 높아요. 그러면 1.5건. 그러니까 한 건에서 두건 나올랑 말랑 할때 이미 한 건이 거래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구하러 가야 돼. 어때요? 원하는 단지에 매물 나와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죠. 평균으로 한두 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인기 없는 데가 두세건 있고 인기 있는 데는 한두 건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나마 9월 지나서 거래할 것들이 거래 되면서 그나마 속도가 좀 줄어들어서 좀 매물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좀 다행이지만. 살짝. 어, 살짝 좋아졌지만, 매매랑 비교해서 전세는 정말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이제 확, 확연히 확 구분됐다. 분위기 자체가. 거래량을 통해서, 비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재밌는 게, 고양시가 정말 최고예요. 왜요? 고양시 안에 구가 세개 있잖아요. 서구, 동구, 덕양구. 근데 그세 개가 너무 모습이 달라. 아다 달라요? 네, 같은 고양시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같은 시 안에서라도 요새 또 다들 수원시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일자리 많고 또 화성시도 관심 많고. 근데 거기 안에서도 구별로 화성은 동탄 1이냐, 2냐? 뭐 향남이냐 봉담이냐에 따라 틀리고 수원은 영통이냐 팔달이냐 권선이냐 뭐 장안이냐에 따라서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그 특징적인 모습을 정말 극과 극으로 볼수 있는 게 고양시여가지고 제가 고양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고양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지금 매매가도 약간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가 더 많이 매매보단 조금 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근데 아까랑 다르게 영보다 확 올라가 있지는 않죠. 근데 그 올라가 있는 게 전세 시장 강도가 100을 넘어서고 있고, 매매 시장 강도는 아까처럼, 네. 마포처럼 내려가 있어요. 음. 그리고 월평균 거래량도 이전보다 한5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매매 매물량은 어때요? 지금? 이전에 Sorry. 집계가 된 이후로, 2018년에 집계가 된 이후,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네. 매물량이, 매매 네. 매물량이. 네. 전세 매물량은 지금 고점을 찍고 바닥에서 왔다리 갔다리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전세 시장이 좋다는 네, 거지. 네, 네. 매매 시장은 잘안 팔리고. 근데 이게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일산 서구 봐보세요. 평균가로 봤을 때는 그냥 약간 강보합 정도 전세는 올라가는데 근데 시장 강도 매물 매물 건수 어때요? 얘도 이전에. 최고점 찍었던 매매 지금이랑 비슷해요. 2020년도 그리고 전세 매물량이랑 월세 매물량은 바닥을 깔고 있죠. 음. 근데 여기서 일산 서구를 봐보세요. 2022년 12월부터요. 12월부터 쭉 이렇게 길게 나는데 전세도 안 좋아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매매도 오른쪽으로 음.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산 서구는 12월달부터 1월 사이에도 계속 전세도 안 좋고 매매도 안 좋았어요. 2월에도 전세는 계속 안 좋고, 매매는 약간 좋아지는 정도? 네. 그리고 3월에 약간 좋아졌어요, 다시. 근데 전세는 지금 계속 안 좋게 내려가죠. 음.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까지 계속 전세가 안 좋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매매도 천천히 좋아지는데, 이제 막 좋아질까 했는데 바로 고개를 돌렸죠, 또, 최근에. 음, 음. 그래서 보면, 일산, 서구가 진짜 이번에 거래가 진짜 안 됐어요. 매매 거래량이. 올 초부터 여태까지도 거래량이 그닥 좋지 않다. 다른 데보다 유독 왜 여기 거래가 안 돼? 라고 한 지역이 일산, 서구였어요. 일산, 서구면 일기 신도시 중에 뭐,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네. 물론 평당가는 제일 낮지만. 그래서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또올 초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지역이 또 일산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마지막에 상승의 끝물이 가장 오랫동안 갔던 게 여기 일선 서구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그 상승의 기운이 있었고 가장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기운이 나타나는가 그 여파가 여태까지 나타나서 그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거래량을 보면 거래는 260개 되는데요. 9월 기준으로 매물량은 3,567개가 돼요. 그럼 몇대 몇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10에서 11건 중에 1건 정도가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10에서 11건 중에 1건이 거래되는 거예요. 일산 서구인데 전세 쪽으로 가면 거래량은 728개 매물량은 1493건으로 어, 절반. 어, 두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되는 거예요. 매매랑 전세분이랑 다르죠. 음. 그리고 전세는 두건 중에 한 건이에요. 근데 동구로 넘어가 볼까요? 동구도 마찬가지로 매매매물량은 증가하고. 그리고 동구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옆에가 서구예요. 그래도 서구보다는 동구가 조금 더 갔어요. 왜냐하면 서구보다는 동구가 아파트 단지별 가격이나 움직임이 훨씬 가성비가 좀 좋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서구보다는 조금 더 움직인 거죠. 뒤에 있는 게 서구잖아요. 이게 동구. 동구도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올 초까지 꾸준히 떨어지다가 좋아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도 꺾였어. 억울한 거지 이제 막 좋아질까 했는데. 근데 동구는 매물량을 봐보세요. 여기 아까보다 더 심해. 매물량도 최고점을 찍고 있고, 거래 158건에 3276건. 얘는 몇건 중이며? 에 어... 21건 중에 그쵸, 그쵸. 한 건. 10건 중에 한건 파는 게 힘들어요. 20건 중에 한건 파는 게 힘들어요. 아... 장난 아니죠, 동구. 진짜 맞네. 20건 중에 지금 한건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 거래 쪽으로 가면, 거래가 558건에 매물량은 1200. 얘도 거의 두세 건 중에 한건 거래된다는 거예요. 두번 들어가서, 저기 물건 팔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장님, 저 이거 물건좀팔아주는데 사장님 표정은 어떻겠어요? 뭐 엄청. 관심 없겠죠. 그냥, 적어놓고 가. 그냥, 그냥, 그냥. 아니, 뭐, 어차피 답이 안 나오니까. 어, 적어놓고 가. 근데 언제 팔지 몰라. 확 후려쳐서 가격 내놓을 거 아니면은, 그냥 못 판다고 생각하면 돼. 라는 얘기를 듣겠죠. 2 0건 중에 한건 될까 말까니까. 음, 음. 게다가 지금 또 하방에 에너지 줄고 있다. 거래량 줄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더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전세는 내가 사장님한테 하 사장님 전세 좀 내놓으려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빼줄게. 약간 이런 대화를 상반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덕양구, 덕양구는 조금 이제 약간 반전이 있을 것 같죠. 네. 이미 얘기를 해놔서 네. 분위기만 봐도 가격 분위기만 봐도 다르지 않아요. 아까는 약간 강보합 정도였던 얘는 고개를 확실하게 들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시장 강도도. 백에서 시작 전세시장으로도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거리랑도 또 줄고 있는 거 맞아 덕양구 모양 봐보세요 여기 에 있는 서구랑 동구랑 위치가 달라요. 어 위치가 얘는 덕양구 위쪽이고 얘는 밑에 있어 어. 이미 덕양구 다른애인거야 고양시에서 다른애 그래서 얘네는 덕양구가 잘 되면 잘될 수록 이제 마포랑 붙어서 마포랑 같이 붙어서 가려고 아마 하는 수색증산 뭐 이쪽 아. 은평 이쪽 붙어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분위가 기 이제 또 삼계신도시 또 개발되고 나면 더 이제 서울 쪽에 붙으려고 하는 분위가 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가 넓기 때문에 이제 구별로 뒤쪽에 있는 애냐 이제 앞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가 기 이제 천차만별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지금 12월 달부터 좀 1월까지 안 좋았다가 1월부터 바로 좋아지잖아요. 전세는 물론 1월, 2월, 3월까지는 안 좋아졌어. 근데 얘네는 5월까지도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는데 얘는 3월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올라가는 속도도 어때요? 매매, 아, 전세에 올라간 속도가 남다르죠? 그리고 매매도 얘네는 여기 0에서 5% 사이도 못 넘었는데 얘는 5에서 10% 구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구랑 서구랑 지금 다르게 덕양구는 방향성을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덕양구. 매매, 매물 건수만 봐도 어때요? 얘네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이전의 매물 건수에서 최고 정도로 돼 있죠. 네. 295 건이 거래 되는데 그래도 얘도 1한두 건에서 열두건 12건 네. 중에 한 건이 거래 되는 걸로 얘도 매매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일산 서구랑 비슷하죠. 일산 서구는 1 1건 중에 한건 거래 되는 네. 거였으니까. 근데 전세 거래는 어때요? 거래량이 뭐야 이거? 숫자가 <laughs> 왜 이러지? 매물이 1200개인데 거래량이 1450개만. 나 오자마자 거래된다는 거야. 그리고 대기가 있다. 나 이거 살게 하고 줄서 있다라는 데에요, 여기는. 이거 거꾸로 돼 숫자가. 와. 이런 지역이 진짜 몇개안 돼요? 전국에? 아무리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거래량보다 매물량이 거꾸로 더 높은 데는 전국에 몇개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전세가에 낙찰받아가지고 급매할수 있고 이렇게 세팅되는 이런 데는 데가 되겠다, 진짜. 만약에 내가 못 판다 그러면 월세나 전세를 돌려가지고 했을 때 전세 금액만 회수해도 일정 부분 돌릴 수 있는 지역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구독전을 들어가서 덕양구를 음. 봅시다. <laughs> <laughs> 구독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런 덕양구가 특징이 전세 뭐 좋은 거다 알겠어. 그래서 서구동부도 전세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압도적이야. 거래량이 1455건이고 매물량이 1282. 그 전세 물건 나오면 나한테 전화 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제발 좀저 전세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 예. 네, 만기 되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되냐면 두세달 전에 미리 진짜 줄서 있다가 계약됐다고 하면 재빠르게 가서 집안 보고 막 계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여기 뜨겁다는 거예요. 같은 전세 분위기 안에서도 정말 극과 극이라는 아, 제, 게 느껴지시죠? 재밌, 재밌다. 서울에 좀 붙어 있어서 그런가? 서울 전세. 그 에너지 파동을 좀 느끼는 건가? 아, 근데 서구랑 동구랑, 덕양구랑새 아파트가 어디가 더 많아요? 이번에 매수세의 특징은 신축이면서 입지 좋으면서 다 역을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 그러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세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2022년도에. 음. 그 모든 조건이 지금 맞는 데가 지금 고양시안에서 덕양구인 거예요. 서구랑 동구는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일기신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자 여러분 메모 덕양구, 덕양구. <laughs> 이게 극과 극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 더 올라가면은 앞으로 전세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전세가 를더 많이 높여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겠냐. 내가 이후에 전세가 회수로 해서 하든. 아니면 뭐 경매로 하든 전세가를 이용하기 좋은 지역은 이런 지역이 될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 이런 게좀 힌트가 될수 있겠다. 다음 넥스트 음. 투자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해도 지역별로 이걸 다 열어 봐야 돼. 결국에는. 경매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m s k i m 님. 내년 하반기 음. 경매로 잡아서 급매로 파는 단타 투자에 음, 음. 지역 공급량, 수급을 봐야 합니까? 어좀 팁을 좀 주시면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봐야죠. 음, 이제 그 아파트를 어, 금매로 잡아서 전세를 세팅하고 이제 파는? 아 세팅하면 안 되지. 아 어, 이제 비워놓고 파는? 그렇죠, 그렇 어, 그 이제 하는 그 투자에 대한 팁. 우선 매도가 되는지를 봐야지. 아까 봤, 봤 봤잖아요. 같은 고양시안에도 스무 건 중에 내거한건 팔아야 되냐. 열건 중에 한건 팔아야 되냐에 따라 틀리니까. 매도가 가능한 지역인지를 보고 경매를 받아야죠. 무조건 분위기가 좋다고. 전세 시장 분위기 좋다고 해서 매도 시장이 좋은 건 아니니까. 전세는 너무 뜨거워. 근데 매도는 절대 안 돼.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까. 동구나 서구처럼. 아, 동구 특히. 20건 중에 한건 팔아야 되고 전세는 없어. 그러면 전세만 거래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나는 단타로 매도를 칠 거야. 그러면 매도가 되는지를 봐야지. 그리고 취등록세를 넣었을 때 충분히 그게 수익이 날 구간에 들어오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반기에 제가 경매 저도 이제 실전 투자로 들어가서 법원에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시지가 1억이야. 요번에 공시지가 좀 떨어졌잖아요. 가 그,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공시지가 2022년도로 환원해준다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놨었는데, 그 이후로 가격이 더 떨어졌잖아요. 아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원래 그 구간에 안 들어오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들어온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괜찮은 지역인데, 음. 그런 애들은 취득록세 1%대 내고, 수익률 12% 안, 다주택자라도 12%안 가져가고 할수 있는 애들이, 제가 어제 도 찾아본 게 있더라고요. 음. 그 제가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 가격더 떨어지면 저 1%로 가져와가지고 단타로 매도했을 때 어, 충분히 1000대기 2000대기 할수 있다. 어, 잘하면 4000? 4000? <laughs> 어,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어, 투자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하반기 안 보이면 투자하러 갔다고 생각해 주세요. <laughs> 경매로 부시고 다니겠다. 아 그렇죠. 하반기 경매로 돈 벌러 다녀야죠. 이제. 네.